K씨는 아래층 세대에서 불법으로 내력벽을 철거했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구청은 처음에는 건축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지만 아래층 세대의 내력벽 해체 행위가 받아들여졌다며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K씨는 구청의 이런 행위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K씨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아래층 세대가 철거한 벽이 건물의 공용 부분을 이루는 내력벽이라고 본 겁니다. 이 사건 벽체는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의 견고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아래층에도 같은 위치에 동일한 구조의 벽체가 시공돼 있으며 실제로 위층 베란다 바닥을 구성하는 슬래브의 하중을 견디고 전달하고 있다며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력벽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